거의 뭐 이런 느낌이 많아요. 아저씨들 보면 확 올렸다가 탁 놓고 호랑나비 원투 스텝 한 마리가 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야. 이거를 중심 밸런스가 나쁜 분들은 보통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일단 트로피 자세 때부터 망가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망가져 버리죠. 자, 그리고 핀포인트를 하시는 분들도 다리를 모았잖아요. 그러면 핀포인트 자체가 네, 스탠스가 이렇게 좁기 때문에 누가 밀면 넘어져요. 그래서 저도 핀포인트에서 네, 이걸로 바꿨어요. 플랫폼으로. 자, 그래서 핀포인트 분들도 잘 특히나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중심에 안 잡힌 분들은 대부분 거의 뭐 이런 느낌이 많아요. 아저씨들 보면 확 올렸다가 탁 놓고 호랑나비 원투 스텝 한 마리가 네. 자, 다시 호랑나비 스텝 보여드릴게요. 아저씨들이 무너지면서 쳐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 아저씨들이 세게 넣었는데 상대방이 리턴이 좋으면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거 대응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고, 이건 좀 극단적인 분들이고, 그래서 중심을 내가 잘 잡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치고 나서 한 발로 3초간 유지하는지 보셔야 돼요. 봐봐요. 자, 치고 나서 1, 2, 3 이렇게. 저도 후들후들하죠. 저는 뭐 운동을 안 하니까 평소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다시 땅 치고 1, 2, 3. 조금 더 킥킹을 강하게 써볼게요. 자, 1, 2, 3. 오히려 많이 구부리는 게 훨씬 더 중심 잡기가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3초를 하고 있는지 봐봐요. 근데 대부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3초가 되는 분들은 토스가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에요, 일단. 그래서 토스가 일단 돼야 됩니다. 내가 정확한 서브를 위해서는 토스가 일정해야 치고 나서도 밸런스가 안 무너져요. 근데 토스가 멀어 나쁜데 치면 당연히 호랑나비 바로 나오죠. 바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스가 일단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노하우 방출할게요. 서브 레슨을 하면서 많이 이제 깨달은 건데, 하고 나서 이 트로피 자세에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자 말자 이렇게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왼발에 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뒤로 많이 두는 분도 계신데, 뒤로 많이 둘수록 힘도 더 강하게 칠 수 있고 뭐 장점이 있겠죠. 대신에 숙련되지 않으면 세게 치는 대신에 많이 정확도나 박자가 때리는 임팩트 박자가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대5를 추천해요. 반반 무게 중심을 반반 두고 기다리는 거. 이렇게 했을 때 뭔가 단단하게 하체가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실제로 던지고 중심이 내가 5대5로 딱 단단하게 잡고 있는지, 누가 밀어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중심이 잡혔는지, 이 밸런스와 좋은 토스가 만나야 정확하고 강한 서브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트로피 자세 때 밸런스를 맞추고 넣으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시 맞추고 넣는 거죠. 이렇게 걸렸네. 다시. 그래서 제가 트로피 자세 들어갈 때 굉장히 안정감 있게 보이죠. 다시. 다시. 안정감 있죠. 다시. 자, 플랫폼과 핀포인트 보여드릴게요. 플랫폼, 땅. 자, 핀포인트. 다시. 자, 핀포인트로. 이렇게 되고요. 자, 플랫폼. 뭔가 안정감 있게 느껴지죠. 그래서 프로들이나 이런 잘하는 분들 보면 딱 트로피 잤을 때 이미 단단하게 밸런스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좋은 토스를 가지고 있어요.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초 버티는 거 해보시고 안 된다 싶으면 이것도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들을 다 해보시면 뭐 4개 중에 하나 들어갈 게
두세 개 중에 하나는 들어갈 겁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이제 팁이라서 네, 많이 볼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많이 안 봤으면 하는 노하우기도 합니다. 저만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서브 오늘 특강 서브 꿀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쿠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꼬치 하쿠치 하쿠치입니다. 감사합니다.